안녕하세요. 심야뜨기 프리다입니다. 잘 지내셨죠? 진짜 오랜만이죠. 저 진짜 너무너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영상 찍은 게 11월 달인데요. 그거 얼마 있다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회복이 되게 더뎌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조금 괜찮아져서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영상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도 같이 이렇게 뜨개 얘기 나누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새해가 돼서 이제 새해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결심도 있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근황 토크를 해볼까 해요. 코로나 근황 토크. 코로나. 저는 여태까지 안 걸려가지고 안 걸릴 줄 알았는데요. 걸렸어요, 결국. 그리고 저 되게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팠고. 그리고 이렇게 후유증이 길게 갈지도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연말 연시에 코로나 후유증과 함께 그렇게 보냈어요. 걸리고 한 3일 동안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약 먹고 누워있고, 약 먹고 누워있고.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 진짜 괜찮아져서 일주일 격리했거든요, 집에서. 4일째 되는 날부터 막 집에서 뜨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일 지나서 회사 출근했는데 기침이 안 멈추고 지금은 이제 기침을 안 하는데요. 지금도 숨이 차기는 해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마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하고 기침하고, 한마디 하고 기침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이상했어요. 예전에 혹시 드라마 M이라고 아실까요? 심은아 나온 드라마.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돼가지고 막,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 드라마를 모르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엔 젊은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 목소리 완전 M이야 막 그랬더니 M이 뭐예요? 너 M 드라마 몰라? 그랬더니 모른다고. 에이, 제 목소리가 그 M이었습니다. 회복이 너무 안 되고 기침 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되게 무기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일 그랬던 거는 목소리 때문에 너무 우울했어요. 나 계속 목소리 이 상태로 되는 건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약간 공기 빠진? 바람 빠진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좀숨쉴때 아직도 조금 힘들긴 해요. 지금은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 기침을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진짜 한달 지나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수영은 계속 갔어요. 수영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호흡이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근육이 다 빠졌는지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를 악물고 가서 내가 이걸 극복하리. 막. 아무튼,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잖아요. 진짜 근데 영상을 못 찍으니까 되게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약을 계속 이제 타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회복이 되게 더디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더 겁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고요. 되게 무기력하고 뜨개가 재미없고 막그 와중에도 뜨고 있던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요거 스웨터 완성을 해서 되게 지금 잘 입고 다니고 있고요. 마지막 쯤에 제가 이제 모자 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모자 또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짜자잔. 이렇게 먼데이 스웨터도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다음번 영상에 F 영상으로 이렇게 세개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아무튼 하고 있는 꽃가디건인데요. 이거는 아직도 못 뜨고 이러고 있어요. 저희 이제 함트가,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함트가 원래 12월 말까지였는데요. 연말에 이제 너무 바쁘게 쫄리는 기분으로 함트를 마무리하면은 안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천천히 뜨고 있어요. 연장이 돼서 1월 중순까지. 근데 소매만 뜨면 되는데 이게 소매가 이렇게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3개 완성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파리에 살고 계시는 뜨개 유튜버 꼬마담님 다 아시죠? 꼬마담님이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셔가지고 꼬마담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고 좋았고 그랬어요. 영상으로 이제 계속 봐서 되게 친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진짜로 막 친구 만난 것 같고 막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타이밍이 이제 연말에 시간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오셔갖고 딱 만났는데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꼬마담님 만난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해보고 싶어서 다음번에 수다 영상에서 조금 길게 해볼게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진짜. 꼬마담님, 진짜 그 이제 목소리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들리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서로 막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느껴지지만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호화담님 만난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다음에 이제 하고, 오늘 잠깐 이렇게 근황 토크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이제 2023년도 뜨개 계획이 있습니다. 결심도 있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건데 목이 이제 조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이 또 조금 아파서 그래도 좀 길게는 못 찍을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한번 23년도 계획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그동안에 밀린 얘기가 많아서 뭘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조금 4일째 되는 날부터 괜찮아서 그동안 이제 뜨고 싶었던 스웨터를 그 집에서 이제 요양하는 김에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짜잔. 실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 실이. 실도 있고 도안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뜨고 싶었는데 못 떴던 얘를 그냥 확 캐스트온 했는데요. 되게 예쁘죠? 여우 스웨터입니다. 또 처음에 여기 여우를 보겠다고 엄청 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우 나온 다음에는 지금은 좀 주춤한데요. 너무 귀엽죠? 여우가 너무 귀여워. 요거는 이 로피실로 뜨고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개고요. 이게 그 도안의 원작 컬러 그대로예요. 요거를 옛날에 이거를 뜨겠다고 이제 사놓고 방치되어 있다가
코로나 걸린 김에 게스트 온. 너무 귀엽죠. 요크에 이제 이렇게 배색이고, 소매 분리하면 요 컬러. 요 컬러로 이제 뜨는 거라서. 아이고. 근데 이 로피실이 굉장히 잘 끊어져요. 이렇게. 이게 뭐지? 가공이 안 되고 꼬임이 없는 그냥 이 상태의 실이라서 되게 잘 끊어지더라고요. 저 이거 뜨면서 몇번 끊어먹고 다시 하고 막 저번에 사진 찍겠다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고 또막 그랬습니다. 너무 귀여운 여우 스웨터는 문어발이 되었지요. 제 이제 2023년도 계획이 문어발을 좀 없애고 있는 실을 소진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계획인데요. 얘도 이제 문어발이 돼가지고 문어발 소진으로 완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뜨고 싶은 23년도에 뜨고 싶은 9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있는 실 소진용으로도 그렇고, 뜨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하나씩 또, 하나씩 차례대로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오늘 밀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신이가 없네요. 그 전에 저의 꽃가디건. 이 꽃가디건이, 이렇게 딱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고요. 걸러뜨기와 가터를 계속 반복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걸러뜨기가 이렇게 지겨운지 처음 알았어.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뜨는 동안은 걸러뜨기가 재밌기도 했다가 지겹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소매 분리가 돼서 앞에를 뜨고 뒤를 뜬 다음에 이제 어깨를 이렇게 이어줬어요. 근데 여기가 좀 타이트해요. 여기를 이제 조금 더 뜨고 소매를 좀더 넉넉하게 주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뜰 당시에 얼른 어깨를 입고 싶어가지고 그냥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그 센치 그대로 떴더니 여기 이제 소매에 주워서 뜨다가 이제 입어봤는데 여기 라인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그렇다고 이제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요.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주워서 고무단?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그냥 일반 고무단으로 버튼밴드를 하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깨라인과 여기를 좀 약간 여기에 자유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요. 얘를 그럼 숄카라로 넓게 하면 여기가 좀 뒤로 넘어가고 여기도 이제 더막 내려오니까 그럼 여기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얘를 버튼밴드를 숄카라로 더블 리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뜨다 보니까 여기 이제 브이넥 부분이 약간 경사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거 그대로 했더니 여기가 막 울고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풀고 다시 하고 풀고 다시 하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이제 시작했던 코스에서 코스를 좀 줄여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 여기까지 뜨고 다시 이제 코를 늘려서 다시 여기 부분을 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어봤더니 여기 이제 숄카라 부분이 뒤로 조금 어깨선이 넘어가고 여기가 이제 폭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가서 어깨선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여기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조금 타이트하기는 해요. 요거를 뜰 때는 여기 이제 소매 분리를 하고 어깨 이을 때요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더 뜨고 도안해서 하라는 것보다. 그리고 소매도 도안해서 내가 만약에 1사이즈를 떴으면 소매나 3사이즈 정도? 저는 2사이즈를 뜨고 소매를 3사이즈로 했는데도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뜨면 여기가 이렇게 더 늘어나면 소매 코스도 더 줄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풀을 수도 없고 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나마 조금 여유를 주려고 버튼밴드로 했는데요. 더블 리팅을 이렇게 또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간 빨리 완성을 해야지 얘를. 그리고 이제 여기 소매도 여기랑 컬러를 좀 맞추려고 여기 소매를 지금 뜨고 여기처럼 꽃 다섯 줄한 다음에 다시 여길 뜨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컬러를 안 맞추려고 했는데요. 뜨다 보니까 컬러를 맞추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랬고, 제가 마지막 11월 달 영상 올릴 때그 에이미 언니 트렁크쇼 얘기를 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거기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 트렁크쇼 주최했던 니트 카페에서 택배로 이렇게 선물, 트렁크쇼 방문하면 드리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 사인이 돼 있는 가방, 아이고, 가방이 요 에코백, 요게 이렇게 사인도 돼 있고, 요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눈물 났습니다. 이렇게 두탈이가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이걸로 이두 개를 같이 쇼를 뜰까 했었어요. 근데 실이 너무 예쁜데 옷을 뜨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옷을 뜰수 없을까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옷으로 뜨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짜잔. 23년도에 뜨고 싶은 도안입니다. 23년도에는 가지고 있는 실을 좀 소진해보자 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실을 소진하면서 뜰수 있는 도안들입니다. 진짜 실이 많이도 샀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가지고 있는 실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뜨고요. 요 스웨터는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실을 샀어요. 실을 요거는 실을 샀는데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 오면은 캐스트 온 하면서 또 하고요. 그리고 실이 없는 거는 요것과 요것인데요. 23년도에는 실을 요두개뜰 실만 사고 안살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로 이거 다 뜨기도 1년이 버거울 것 같고, 그리고 문어발도 이제 조금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이랑 이 실만 살 건데요. 일단 요 스웨터는 여기 요크 부분에만 이 실로 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실이 300m인데 요크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이 요크를 이걸로 하고 바디 부분 뜰 실만 나중에 뜰때 살까 하고요. 지금 당장 말고 뜰 때. 그러면 얘도 이제 됐고, 요거는
이 스웨터는 그 울포크 실로 뜬 거예요. 제가 이제 모자를 떴던 이 울포크. 요 실이 원작 실인데요. 모자를 떴던 거는 이제 요거고, 2번 컬러고요. 스웨터 원작 컬러는 요거. 1번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실도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제가 이거 모자 뜨면서 이실 완전히 반해가지고, 너무 좋다, 막, 했는데요. 비싸요. 요거 한 탈에 140, 몇 메타지? 145메타인데, 비싸요. 이거를 막 사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틈나는 대로 모아볼까? 그래서 모아서 다 모이면은, 요 스웨터를 뜰까 하는데요. 요 스웨터 뜨는데 13볼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3개 있거든요.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아서 요거 이제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가지가 됐고요. 여기서 뭐 추가되는 게 있겠죠, 또? 그거는 또 그때 최대한 집에 있는 실로. 아, 저 정말 연말에 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서 진짜 23년도에는 실을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딱 사고 진짜 안살 거예요. 이거 다 뜰래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진짜. 사실 제가 12월 달에 실을 안 샀어요. 맞아. 실안 샀어, 12월 달에. 근데 조금 되게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실을 뭐안 사니까. 근데 또한달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이제 문어발 정리도 하고, 집에 있는 새 소진도 하고, 23년도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안은 요거 이제 뜰 건데요. 요거는 하나씩 봐볼게요. 네. 뜨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 요 스웨터는요, 요크에 이렇게 꽃무늬 배색이 들어간 스웨터입니다. 요거는 원작은 모헤어로 떴는데요. 저는 워스티드 굵기의 실을 샀습니다. 실이 오면은, 그때 이제 캐스트온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웨터 작가님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작품들 보면은, 이분이구나 하실 그 작가님입니다. 특히나 이 스웨터는 이거, 누가 반님 아니냐고. 오해를 많이 했던 그 작가님이시고요. 저 스웨터, 이 스웨터를 조금, 아무튼 실을 샀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실이 오면은 이거는 바로 캐스트온 할것 같고요. 문어발이 뭐 많지만 또할 거는 하고 그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이사거의 크리스탈 스웨터입니다. 요거는 요 컬러도 있지만 요 컬러도 있거든요. 저는 스와치도 이렇게 냈고 게이지도 얼추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실도 있으니까 저는 요 크리스탈 스웨터. 이게 예전에는 종이 도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김마림 스튜디오에서 직접 가가지고 이거를 샀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레블리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9가지 도안은 더보기란에다가 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사거 실로 뜨는 거고요. 5.5mm였나? 아무튼 그래서 금방 뜨는 것 같았어요. 요거 요렇게
있고, 세 번째 스웨터는, 세 번째 스웨터는 요 가디건. 짜잔, 옐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마리왈린 여사님의 가디건인데요. 제가 사실 마리왈린 여사님의 뱃사 아직 문어발로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뱃사를 다 뜨는 게 저의 또 계획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다 뜨면은 요옐 가디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뜨고 싶어요. 뱃살을 얼른 떠야지. 근데 이게 문어발로 있다고 막 뜨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의 뱃사가. 근데 최근에는 다시 떠볼까, 떠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완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 스웨터는요, 짜잔, 이건데요. 이게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남자가 입었을 때 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스웨터가 그냥 스웨터 자체도 예쁘지만 실이 예뻐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 입었을 때는 요거 요렇게. 이거는 실이 다 모이면 뜰 거라서 급한 마음은 없고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실 모은 다음에 뜨기로 하고, 다섯 번째 요 가디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요거예요. 요거 실은 이제 제가 저번에 셀프 생선으로 샀거든요, 해지오그. 그래서 요거는 꼭 떠야 해요. 그 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요것도 이제 요거고, 여섯 번째 스웨터는 짜잔, 여기 메이킹 스토리지에 수록되었던 트로푼입니다. 이 스웨터 이름이 트로푼인데요, 이거를 새해 첫 캐스트온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문어발이 많고 계획이 막 있지만 새해가 돼서 새로운 거 뜨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실이 안 왔고, 이거는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새해 첫 캐스트온으로 하려고요. 이거는 실을 저번에 사뒀던 건데요, 야나델릭입니다. 컬러는 더 뷰티풀 원이에요. 진짜 뷰티풀합니다. 요 컬러가 있었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 친구 라운제나님, 뜨게 하는 라운제나님이 저번에 바느 선물로 주시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한타리를. 이거를 실은 어디 했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실이랑 이 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짠 뜨려고요. 여기 배색 부분, 요 배색 부분에 요거를 쓰려고 합니다. 요게 수리 알파카예요. 그래서 기모가 이렇게 있고, 모헤어처럼 막 그렇게 기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몽글몽글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색 부분에 이거 쓰면은 엄청 이쁘겠죠.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버블이 있잖아요, 버블은 할지 아니면 뺄지 지금도 좀 고민 중인데요, 한번 해보고 이상하면은 빼고 안 그러면은 그냥 하고 그러려고요. 요 스웨터를 요렇게 배색을 하려고 하고요.
이 실이 진짜 예쁘거든요. 컬러가 되게 오묘해요. 한 가지 컬러가 아니고 보라와 약간 옐로우와 약간 이런 컬러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화면빨이 좀잘안 받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거랑 요거를 해가지고 새해 첫 캐스톤으로 문어발이 많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뜨개. 뭐 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할까 하고요. 이 스웨터. 이 스웨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예쁘죠? 모델이 예뻐갖고 더 예뻐 보이는 거기도 한것 같아요. 짜잔. 엘레나 프로버입니다. 너무 예쁘죠? 모델이 좀 예쁘기도 해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요. 그냥 한 컬러로 떴을 때는 이런 느낌. 네, 요크에만 이렇게 컬러 다르게 한거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도 예쁜데 저는 요 느낌이 너무 예뻐서 아까 요걸로 요걸로 요크하고 바디만 다른 걸로 하려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그리고 이실 되게 옷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요거 한 탈에 소진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걱정은 이게 요크 뜰때 부족하지 않을까봐, 부족할까봐 좀 걱정돼요. 300m로 요크 뜰수 있겠죠? 근데 부족한 데까지 그냥 떠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요거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짜잔, 이 산네스가 도안 집에 있는 원피스입니다. 여기 파임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파임이 거의 없게 할까 하고요. 이게 산네스가 도안집이라서 당연하겠지만 원작실도 산네스가 안 실인데요. 저는 이거를 니팅 포 올리브로 뜨려고 모헤어하고 메리노하고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피스라서 장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틈틈이 뜨려고 2013년도 내내 떠가지고 겨울에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는 이거였고, 아홉 번째는 요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아홉 번째 가디건은 요것입니다. 이렇게 밑단에 무늬가 들어간 요런 가디건인데요. 저는 이런 숄카라를 좋아하나 봐요. 너무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저가 또 저번에 잔뜩 사놓은 실 중에 이게 있잖아요. 나이트 쉐이드. 그래서 얘를 뭘 뜰까 하다가 고르게 됐어요. 얘 소진용으로 요거를 뜨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원작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작실이에요. 그래서 더잘된것 같아요. 요거를 뜨고요. 이렇게
실소진용과 뜨고 싶은 것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23년도 뜨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문어발을 좀 처치하는 게 가장 큰 포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에는 함트를 22년도처럼 많이 해보지는 않은데요. 지금 꽃가디건 함트가 끝나면은 조금 쉬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책방 함트를 한번 할까 해요. 책방 함트가 뭐냐면 이렇게 도안집을 사서 안 뜨고 그냥 이렇게 그냥 꽂혀 있는 도안집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웠고 분명히 뜨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산 건데 해서 원하는 도안집을 하나 골라서 이 도안집에서 한개 완성하기. 그래서 이제 책방 함트를 조금 쉬다가 할것 같은데요. 책방 함트하고 또 다른 책 하나 골라서 이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은 변할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에, 올해는 책방 함트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꽃가디건처럼 갑자기 뜨고 싶은 게 이렇게 확 나타나서 하면 또 함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23년도에는 함트는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쉬다가 책방 함트 이제 하게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쫓기는 거 없이 좀 재밌게 뜨고 싶어요. 실소진용으로 골랐다고 하지만 다 이제 너무 뜨고 싶은 것들이라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배색이 많이 없잖아요. 배색이 많이 없는 이유는 뱃사와 에클로그를 처치하려고. 아, 1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밀린 얘기가 많은데 오늘 다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요거 캐스톤하고 시리 오면 요것도 캐스톤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요거 스웨터랑 먼데이 F5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그동안 이제 밀린 얘기도 차근차근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영상 찍어갖고 지금 또 정신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23년도에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뜨게 같이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영상인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